이때쯤 되면 이빨 가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닭머리, 아니 닭목 쪽에 이렇게 호빵이한테 주었습니다. 이 이빨 가리 할 때는 딱딱한 게 필요합니다. 밥만 주면 안 되고, 이렇게 이빨 가리 하는 고양이, 이제 토비, 호빵이가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. 3개월. 이빨 가리 할때 됐거든요. 제가 뭐 보여주진 않았, 영상에는 지금 없지만은, 얘가 사고를 엄청 치고 당깁니다. 뚜비도 쳐다보고 있죠? 오랜만에 우리 겨울이가 등장했습니다. 이렇게 딱딱한 걸 줘야지 이빨 가리를 이렇게 할수 있고, 뭐, 아무거나 이렇게 또안 물어뜯고, 대단합니다. 우리 호빵이. 아그작, 아그작 소리도 나네요. 교류는 갑니다. 그럼 바이바이. Bye-bye. 얘가 지자리입니다, 지자리. 잠자는 자리고.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 뚜피는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, 지금. 우리 호빵입니다, 호빵. 분양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제 욕심인 것 같아요. 하여튼 인생 살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. 제가 이것을 준 이유는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요만할 때는 한 3개월쯤 됐을 때는 이렇게 이빨 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물어뜯고 막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었습니다. 이빨이 건질건질하거든요. 금방 크는 것 같네요. 호빵이가 구조한 지한 50일 정도 됐으니까 데리고 올때한달 보름, 한 만으로 한 3개월 정도 딱된것 같아요. 3개월? 3개월.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. 아이고, 아고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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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작. 앞으로 커가는 과정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